그 대신에 어타이징 보세요.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 1도밖에 안 돼요. 5도에서 0도만 유지돼도 택배는 진짜 성공인데 이거는 일단 1도. 손님한테 썰어주기 전에 이렇게 하신다. 검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납으로 된 케이스에 넣고 일반적으로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수치에서 되고 이거는 배는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기에 이렇게 눈이 빠지는 게 많이 나온 시기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죠. 이런 거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공동구매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약 40kg 정도 들어왔는데 돔도 상태도 너무 좋고 보시면 딱 맛있어 보이죠. 상태도 너무 좋고 통통하고 기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눈알이 빠지는 게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바람에 너무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요 조금만 진짜 디폴이라고 하는 그 생선만 전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그래도 자망 목이 이렇게 걸려서 잡히는 거제도 전어입니다. 훨씬 맛있고 살도 좋고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주문 많이 해주세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좀 작은 것도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강성돔하고 능성어 살집 능성어도 또 들어왔으니까 같이 주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업가입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전어가 시작됐습니다. 전어 손질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고 능성어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전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 넣고 이렇게 죽이. 손을 한번 그래도 비늘 한번 쳐주면서 먹어요. 목을 꺾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 더 일이 일할 거를 살짝 빼야거든요. 비늘 칠 때는 이 철수세미. 철수세미로 비늘 치면 이렇게 깨끗하게 쳐줍니다. 깨끗하죠. 예? 내일부터 뭐해? 아, 이거. 예? 요즘 치마 안 납니까? 예? 치마 난다고? 예? 왜 안 주는데요, 근데? 안 나? 예? 왜 안 주는데?
꼬다리는 좀 이리야. 꼬다리는 아니. 이모니가. 세포지 아이고. 전부다. 아 전부다. 아 그럼 보세요. 잘 만져. 얘는 많았어. 이제. 한 것만 합니다. 어? 다른 것만 안 합니다. 아, 그래. 몇 마리 그렇게 흘렸어. 아, 예, 예. 몇 마리는 괜찮아. 빨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르냐면, 동맥은 아래 쪽에 있어서, 이따가 피를 빼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뒤로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빼릅니다. 손질하실 때는 자르고, 밀고, 당기고, 자르고, 밀고, 당기고 나서 여기 자르고. 씻을 때는 이 솔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크게 씻어줍니다. 피를 빼서 보세요. 진짜 하얗게 가졌어. 여기. 절반은 코를 뜰 거고 절반은 새꼬시 할 겁니다. 떼이는 건 잘게요. 예. 근거는 더 뜰 거라서 이렇게 잡고 얘도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피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보다 더 좋죠. 피를 빼서. 작년에도 피를 뺐는데 작년에는 조금 어설펐고 이제는 1년을 피를 빼고 나니까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새꼬시는 여기 한번 닦아주고 코를 뜨는 거는 여기 이거 된장을 넣고
갈비뼈를 이렇게 빼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뼈는 괜찮기 때문에 그냥 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갈비뼈를 다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쪽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요쪽은 이렇게 하면 뱃살이 너무 뼈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등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여름 징어치고는 상당히 좋네요. 다음에 슬포시. 슬포시는 최대한 얇게 썰어요. 피를 빼니까 피가 하나도 피가 하나도 없어요. 피를 뺐다. 이렇게 심어 좀 심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심어 꼭 가져오세요. 아, 솔직히 아, 쉽게 띄기 힘든데 약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